사주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볼때 사주가 좋다라는 거는 재물이 많고 뭐 저기 뭐야 뭐 사업이 잘 돼서 꼭 좋다는 게 아니라 크게 어려움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으로 죽을 고비, 사고로 죽을 고비, 어디서 주당으로 죽을 고비가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어서 뭐 상해를 입고 뭐 이런 기운이 많이 찍다. 근데 인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인간에 대한 것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뭐 하나를 가지면 다른 거 하나는 내려놔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남자 복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셔서 이렇게 신랑분이 있다 해도 이분 때문에 뭔가가 다 케어가 되는 이런 정도는 아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주고 그리고 이게 본인 같은 사주는 사실은 뭔가 명땜을 해주는 거를 누군가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려서 많이 빌어줬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초다섯이라는 건 5살 이전에 뭔가를 본인 명이 짧고 뭘 해서 빌어줬 자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좋고 본인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본인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수호를 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내가 뭐 고속도로를 다니든 어딜 다니다가 어우 1분만 빨리 가서도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한 고속도로 타는데 1분 쉬었다가 갔는데 1분 정도 거리를 가보니까 뭐큰 사고가 나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본인이 나도 모르게 뭔가 직감적으로 피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치고 뭐 하는 게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남자나 여자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럴 것 같다 대반 알아요. 느낌적으로 벌써. 아, 저 사람은 저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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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온 저래도 야, 저 사람은 야, 잘 살겠네. 진짜 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걸잘 봐요. 근데, 요 사주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흥 쪽에 종사를 하셔야 되는 사주예요. 뭐 직원이 아니라 업장으로. 업장을 내가 할수 있는 이런 사주예요. 왜냐면 사람을 많이 굴릴 수 있는 거. 근데 일반 회사 같은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장소잖아요. 뭐꼭 유흥이라고 해서 뭐 저의 뭐 룸사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술집도 마찬가지고 뭐 소주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직종이 잘 맞는 사주다. 근데 왜냐면은 이쪽 본인의 홍씨 분들인데 이쪽 부리에서는 사실은 본인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나오다 잘못됐든지 뱃속에서 사산이 됐든지 그게 있다 그래요. 들어봤어요? 본인 위에? 아니요, 제 동생 말고 그 밑에. 밑에? 그러니까 잘못된 아기가 있대요. 그 이게 일부러 낙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아기가 사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그런 게 있다고 나와요. 근데 사주는 좋은데 엄마야도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다. 저한테요? 웃는데 웃는 게 웃는 속에 슬픔이 있다 그래. 내 애기가 그래. 진짜로 엄마야 많이 슬퍼 이게 마음은. 그냥 내가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거지 엄마야도 가끔은 딴 친구들 볼 때도 슬퍼. 어떤 친구들요? 잔치집 가고 막 그렇대. 걔 형제들 같이 막 있고 막 그런 거 보고 막 그러면 슬프대. 부럽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네일샵이에요. 네일? 네. 그렇지. 근데 이걸로는 좀 작아요. 그릇이 더 커야 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김해. 김해. 멀리서 오셨네, 그러면? 네. 근데 이거 네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네네.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 네, 아니에요. 왜냐면 1인으로 해서 1인 그 내 개인 샵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능력은 있으신데? 능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 사주도 좋은데. 다 그만큼만 들어와요. 손님이 늘어나질 않아. 다 그냥 그만큼. 네. 그거는 내가 지금 이 영업을 하고 있는 터하고 조금 이렇게 좀 터가 좀 그런 터인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나지 않는 터. 네. 근데 사실은 나온들에게 하면은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22년. 22년 됐어요? 네. 근데 22년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결혼은 이분하고는 안 들었었어요. 네.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운은 없으세요. 이분하고는 솔직히 말했어. 근데 뭔가가 매개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하신 것 같아. 그게 뭐 남자 여자 뭐 뻔한 거지 뭐. 근데 사실 그냥 있으니까 난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분이 좋아요? 지금? 가족 같죠. 그쵸? 그 뭔가 설레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내가 할 건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 내가 뭐 친구들하고 뭐 운동을 가면 운동 가고 해야 돼, 가야 되고 뭘 뭐 놀러 가면 놀러 가야 되고 그런 성격이에요. 진짜 가족이네. 아 근데 이 매력 없는 남자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대? 빼기 때문에. 수리벤스다. 그래도 그거 하나는 멋있네. 책임을 지는 거죠. 그쵸? 그거 하나는 멋있어요. 근데 본인 사주가 괜찮기 때문에 이따가 애기 거는 내가 따로 한번 볼게요. 네네. 애기가 그러면 벌써 뭐 스무 살이 됐는데. 스마트.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이게 움직여야 되는 게 보이거든요. 하시는 일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업종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처럼 뭐가 바뀌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이분도. 그분이 사업자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뭐 이것저것 세금 문제도 있고 뭐가 맞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게 들어와요. 근데 그걸 본인으로 하면 본인 이건 어떻게 하고? 그거는 큰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일은 제가 하고요. 신랑이 무슨 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조업이요. 제조업? 네. 이 양반은 안 지나서나 세금 걱정이네. 나쁘지 않아요. 본인 운이 이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어디 가서 꼬랑지보다는 머리가 돼야 돼요. 왜? 본인은 남 밑에서 일을 못해. 성향상. 그리고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꼭 본인은 그 왜 청담동 사모님들처럼 그 티가 있어요. 특유의 행동하는 티가. 그런 것 때문에 남 사장 두고선 그 밑에 있지를 못한다. 그죠? 남 밑에 있으면 있을만해요? 아니 지금 샵도 남 밑에 있는 거긴 한데 사장님이 안 계시죠. 멀리 계시죠.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을 못해요. 못하죠. 근데 그 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이분보다는 네. 이사주가 훨씬 좋아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네. 해주셔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분이 해놓고서 뭐 사기치고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자는 해주셔도 되고. 네. 근데 나는 본인이 뭔가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 있잖아요. 내가 밥은 먹었지서 배는 부른데 뭔가가 허전한 느낌이 있는 거야, 본인은. 똑같이 밥을 먹었어. 배불러. 배는 부른데 뭔가가 허전한 느낌. 그러니까 우는 좋은 사주인데 그거를 못 채워주는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좀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찾는 게.